신동모자역TV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있었죠. 백악관에서 했는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회담이라고 자아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참 두눈 뜨고 못볼 정도로 창피스러운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예? 정말 저 국격도 떨어지고 국민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죠. 야, 앞으로 참 저런 대통령 다시 놓아서는 참 고개는 못 돌겠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인상 깊은 공동성명의 문장이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도 이 문단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게 제가 썸네일에 올려놨던 이 글인데요. 한미동맹 국력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이 원천이 되어 왔다. 70년. 그게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이 원천이 되어 왔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전략적 중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략적 중심. 그러니까 전략적 중심은 그한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러니까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은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전략적 중심, 힘의 원천은 뭐냐? 한미동맹이라고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이번 공동성명의 마지막 문단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대북 전단 금지법을 해가지고 북한의 저 탈북자들이 날리는 풍선도 못 보내게 하지 않습니까? 날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부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좀, 심지어는 지난번 미국에서 의회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뭔지 제가 몇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정은 우상화 세습 독재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풍선 날라가고 삐라가면 주민들이 알아부르면,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겨우 지금 억지로 그냥 공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면, 쏘았다. 저 어린 저 뚱뚱이한테 쏘아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리더십이. 그러면 그게 전략적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게 그 김정은 리더십 무너지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북한이.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고,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세습 독재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라는 게 이번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시된 겁니다. 그만큼 이 공동성명에 의미가 있다. 근데 공동성명 전문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이 해당 과정이 참 웃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기업들을 그렇게 홀대하고 제재하고 괴롭히고 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기업인들 대거 데려가 가지고 무려 44조 원을 투자를 했대. 완전히 뇌물수수 투자예요, 사실은. 기업들도 울며 겨자먹기를 따라가가지고 그걸 한 거죠. 그리고 고작 얻어온 게 주한 아저저
국군 장병용 백신 50만 회분을 약속하다고 그래. 아, 일본에서가 정리는 그 앞에 가가지고 무려 1억 명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야, 1억 명대 50만 회. 야, 근데 일본은 투자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 근데 우리는 44억불, 44조 원. 내 뇌물 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전부 다 공을 저 문재인 본인 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저 칼럼은 말이죠. 제목이 숟가락 얹기의 제왕이랍니다. 숟가락 얹기. 야, 이 양반이 뭐 대통령이 참 인격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형성됐는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1980년 12월 2일에 겨울 바다 자정에 침투한 무장 간첩선을 격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입 때. 제가 그때 26살 때인데요. 아니, 격침시키고 나니까 막 옆에 있는 구축함에서 막 원치 한 포가 막 수백 발의 그 구축함에 간첩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빨리 부유물 이런 게 인양을 해서 증거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객침시켰는데 지금 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길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뭔가 전공을 세운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실적이 있어야 돼. 그걸 포탄을 많이 쏜 거예요. 아, 불타고 있는 간첩선에, 가라앉고 있는 간첩선에. 그 사람 나중에 저 문재인 정권에서 첫 국방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권은요, 숟가락 얹기 정권 같아요. 숟가락 얹기. 국방부 장관도 그런 사람,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참 창피스러워서. 근데 이번에 참그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친북, 친중 정권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런데, 야, 아니, 그, 저, 처음이라는데, 6.25 전쟁 시 북진 통일기를 산산조각 냈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근데 중공군을 청천강에서 이렇게 저지하다가, 그 작전에서, 그 당시 중이죠. 미 육군 중인데, 지금 예비역 대령인데요. 그분에 대한 명예 훈장 수여 행사를 했어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참가해라 했는데,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그 훈장 수여식에 참가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하는데, 아유, 바이든 대통령이 한쪽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참전 용사 전쟁 영웅을 오른쪽에 두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찍자 해가지고 하는데, 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릎을 안 꿇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 의미는요, 당신들 나라를 지키러 우리 저 미군이 투입돼가지고 3만 6천 명 넘게 전사했거든요. 예? 그렇게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이렇게 받쳐줬는데 당신 요즘 쿼드도 참가 안 하고 말이죠. 대중국 정책에 동참도 안 하고 중국 눈치만 보고 오히려 더 중국에 편중된 그런 정책을 펴느냐 뭐 그런 항의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사일 족쇄도 이번에 42년 만에 해제했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은 북한은 해제할 필요 없거든요. 800km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데 이것도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 미사일 족쇄 풀어줄 테니까 늘려 마음대로. 그게 이제 중국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 문재인이 아마 중국 시진핑한테 사드도 마음대로 배치 못할 정도로 눈치 보던 이 정권이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은 삼불 약속까지 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형성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그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완전히 축구를 팔아가지고 중국에다가 이렇게 중국에 취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자살한 박원순 시장 같은 게뭐 중국이라는 말 엉덩이에 딱 붙어가면 파리같이 붙어가면 말리러 갈수 있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중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그 노련한 외교에 그냥 묵살벌이 돼가도록 겁니다. 그다음에 저 원전 해외 수출 시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뭐 스스로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그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거죠. 아이고 그때 공식 실무 방문을 했는데 공식 실무 방문 그 5단계의 그저 방문 외교가 있는데 정상 이 3급 정도 되는 모양인데 공식 실무가 Official Working Visit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식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앤드류스 그 공항에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말이죠. 영접한 게 미국 사람 딱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한국 뭐 주한 미국 대사 뭐 등등 해서 한국 사람 쭉 있고 야 근데 그 의전장이라는 여자는 한 서기관급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저 비행 전대장이 왔어요. 공군 대령. 스쿼드론 코맨드라 그러는데 스쿼드론은 전대라는 뜻이거든요. 해군으로 치면 저 구축함 함장이 있으면 모든 저 전대별로 유행 함정들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전대장은 다 대령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대령이 영접해요. 대령이 일국의 국가 원수로. 그리고 뭐 숙소도 소가 총리는 왜 비관 영빈관 그 블랙하우스에 그 잤는데 그것도 안 내줘가지고 뭐 보수를 핑계로 시내 그 무슨 호텔에 그냥 투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리스 대 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저도 그 1999년 2000년 미국 국방대 내셔널 워 칼리지 유학시에 그 건물에 가서 하루 종일 그저 토의도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빌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식 명칭은 아이젠하워 올드 익세큐티브 빌딩입니다. 그게 백악관 행정동이에요. 백악관 우리 항상 노는 그 백악관 본관 옆에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한 5층 석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석조 건물이에요. 거기에 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예방을 받고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고 돌아서면서 예? 바지에다가 말이죠. 손 닿는 게막 백악관 공식 그저저 동영상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경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업신여기 있으면은 더러운 놈, 더러운 손막 이렇게 취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이 모멸감을 느끼는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오찬을 나오는데 차라리 뭐 햄버거를 먹든가 서가처럼 말이죠. 이거는 말이야 그 무슨 예? 크랙케이크라든 메릴랜드 크랙케이크 뭐 체사피크 그 제가도 그 가봤는데 그 메릴랜드의 그저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도 몇분 후배들 그 한국 해군산 생도들이 몇명그 유학하고 있는데 경유하러 가서 이제 피크닉도 같이 했는데 거기에 체사피크만입니다. 체사피크만. 그게 개가 많이 난다. 근데 거기서 난 체사피크만에서 난 개를 요리한 게 메릴랜드 저 크랙 케이크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후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거지 정식으로 먹을 그 메뉴는 안 돼요, 사실. 제가 보면. 근데 그걸 또 내놨대요. 그리고 이게 크랙 케이크라는 게그 슬랭인데요. 속으로 아주 경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I hate fucking crack cake 이러면 나는 비로 먹을 크랙 케이크 같은 놈이 싫어 이런 뜻이래요. 그 자기들이 일당에 뭐 싫어하는데 그 주변에 와서 어슬렁거리면서 뭐 가지도 않는 사람 이런 걸 일컬어서 크랙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근데 실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오찬을 했으면 정말 저 모멸적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인간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 자기 전임자를 하고 전임자 아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다 쳐놓고 말이죠. 특별한 제도 없는데 그렇게 잔인한 사람, 그런 말만 해도 자꾸 거짓말 늘어놓는 사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그 국민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사람.
자기 잘못도 그렇고 모든 남 탓하는 내로남불하는 거야. 이런 그 인격적인 그 하자로 해서 미국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저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막 이런 그 회담 과정에 굉장히 그 창피스러운 일화가 많은데, 다음 그 대선이 뭐 10개월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최소한 좀 국제적인 좀 식견이 있고, 국제적인 감각, 매너, 이런 갖춘 좀 전략적인 그 지도자, 이런 그 대통령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또뭐 전쟁 용의에 대해서 그 명예훈장 수여하고 리셉션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막,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멀뚱히 혼자 있어, 문재인 대통령. 다른 사람도 뭐, 바이든 대통령 여러 테이블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고, 뭐, 저 사람 뭐, 다, 뭐, 다 하는데, 혼자서 떡, 이렇게 서 있어요. 혼자 앉아서. 정말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거 보고, 그냥 국민들이, 진짜, 제가 자존심 상하더라니까요. 아니면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들 대화로 누가 와서 좀 초청해가지고, 아이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이 바뀌니까 막, 당신 인간도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혼자 있든가 말든가, 그냥, 의도적 무관심을 보인 거지. 뭐다. 내가 또, 대통령이라면은, 저 테이블로 그냥 가면 돼. 리셉션은 그렇게 하는 거네. 이 테이블로 왔다가 좀 이야기하고, 저 테이블로 가고, 사람들 인사하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운, 스탠딩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셉션 문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리셉션도 한번 안 해봤나? 4년이나 대통령 했는데. 야, 근데 이게 4년은 하는데, 그때 청와대 뭐 의전 비서관도 있고, 뭐 참모들이 많은데, 대통령 그런 교육도 좀안 하나? 리셉션장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매너 이런 것도 교육하고 말이에요. 예? 제가 저 해군사관학 다닐 때, 1976년에 4학년 때 해외 순학훈련을 나가는데요. 한 3, 4개월. 외국 나가면, 순방국, 해군들하고, 또 사관생도들하고, 뭐, 양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 대비해서 양식 먹는 법을 가르치고, 실제 시내 나가서 양식당에서, 그 옛날 네이비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 양식을 할수 있는. 거기서 실습까지 다, 우리 시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서 해외 나가서도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면허 어긋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대통령인데도 그걸 모르나? 그리고 그게 통역이 있으면 통역시키면 될게 영어가 딸려 오면은. 그리고 리셉션장에서 하는 그 가벼운 영어 정도는요. 중학생 수준마다도 할수 있는 영어거든요. 아이고 당신은 보기 좋다 뭐 일반적인 이렇게 사는 얘기 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 정확한 복잡한 의제를 올려가지고 뭐 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가볍게 그냥 인사하고 근데 그 정도는 영어도 못하나 대통령이?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전문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정상회담 좀 말씀 하겠습니다. 전문이 US Rock Leaders Joint Statement, 그게 5월 21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할 때, 이분이 의전장이고 이자가 이게 이제 정보위원 공군 대령입니다. 이딱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저 해리스 부통령이 악수하고 바로 손 닦는 이 장면이에요. 이게 보이죠? 이 크랙케이크 나눠서 둘이 이제 이게 뭐입니까? 이게 무슨 예? 쫄뱅이 상관 앞에서 기합 바짝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 중에 중공군하고
마사사다 청천강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미육군 예비역대령 당시 중위 명예훈장 수여하고 이제 한데 이제 아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혼자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 리셉션장인데요. 와이너들 또다 이렇게 저또 옹기종기 다 얘기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참. 이게 그저 정상회담 공동 뒤에 또 영문 원문이 나오는데 자 제가 몇 가지만 이게 다 읽진 필요 없고 안전과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이 말이 나왔어요. 핵심 축이 린치핀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인권과 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인권하고 법치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인권 대통령이 해놓고 관심 없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인권. 아,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다. 우리를 한국과 미국은 지역 및 동북아시아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다. 그러니까 쿼드 가입하라는 얘기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세계 질서에.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해서 합동 군사 준비 체제의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그다음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공유한다. 근데 아무 조건 안 맞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하겠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물건 같습니다. 예. 전작권 전환 조건이 지금 뭐 전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상대로 특히 자성량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 거죠. 문재인. 그다음에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하고 합동 군사 준비 태세. 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하려면 뭐예요?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연합 주한미군하고 연합 훈련 시에 서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저 장병들 50만 분의 분에 백신만 준 겁니다. 그다음에 양측은 전 세계적 비약상하자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다, 이게. 이게 800km로 묶여 있었는데, 뭐, 그동안 이번에 다섯 번째 이제 하면서 완전히 해제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국은 엄청 그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사드 하나 배치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관광객도 안 보내고 보복을 한 나라 아닙니까? 대국은 무슨 대국입니까, 중국이. 근데 이게 이제 종료되면요. 뭐 그냥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중국 뭐 베이징 뭐 그대로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완전히 근데 제가 미사일 지침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드린 말씀이 그 1999년 2000년에 그 미국 국방대학교 내셔널 워 칼리지 국가안보전략 석사 과정 유학을 할때 국무성에도 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국무장실에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백악관 갔을 때 아까 뭐 얘기했죠. 해리스 부통령을 예방한 자리가 그 아이젠하워 행정동으로 우리나라였는데 아이젠하워 올드 익세큐티브 빌딩입니다. 거기 서쪽 건물에 부통령 집무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이제 NSC예요. 미국 국가안보회의.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미국 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토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질문한 게 이겁니다. 왜 한국 그 미사일 그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느냐?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간단한 답변을 들었어요. 도쿄가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도쿄까지 이 미사일이 800km 넘어가면 도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한국도 중요하지만은 일본도 중요하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 간의 그 관계가 좀 상당히 예전과 갈등 관계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친했다가 멀었다고 하는데 그걸 아니까
일본 도쿄가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내가 직접 들었지, 이게. 그만큼, 근데 이게 다 해제됐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한 10년, 한 20년 지나는 동안에. 예. 그리고 그보다 급한 거는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평창을 견제해야 되니까 동맹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그런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군의 미사일 제한을 해제해 줌으로써 대중국 봉쇄망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거죠. 뭐 커드 뭐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 야 알아서 해라. 아이고 너가 뭐 중국 눈치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이제 결국은 한미동맹으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중국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몇년 전에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는 요지로 저 방송됐는데 그게 조회수 5만 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자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야, 이게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거예요. 이번 공동성명에서. 아니, 북한 비핵화로 가야지. 그럼 미국 계속 북한 비핵화로 썼는데,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이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북한이 주장하는 게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 있죠? 앞서 저 국가안보실장 해가지고 하면서 당시 서훈 국정원장하고 미국 날아가가지고 2018년도에 3년 전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여가지고 미국 정상회담까지 끌어낸 당사자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꾼 같은 놈인데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별 차이가 없다. 뭐 같은 얘기라 이 거야. 근데 이것도 한국 정부에서 끝끝내 이걸 꼭 한반도로 해야 된다고 고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거 마지못해 저 미국에서 명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숨은 이 무시무시한 흉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 조선반도 비핵화는요, 북한이 노리는 거는 미국의 핵국산 철거. 그핵 잠수함도 못 들어와. 예를 들면은. 전략 핵 폭격기도 못 들어오고. 이대로 하면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북한 동시 핵사찰. 아, 우리는 핵도 없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삿바 거는 거죠, 삿바. 북한이 삿바 거는 전술에 문재인 정권이 놀아난 건지, 아니면 북한하고 원래 그걸 알아가지고 같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북한, 이번에 대북 제재 해제하려고 엄청 애를 쓴 모양인데, 미국 들어줍니까? 전혀 핵 폐기에 대한 소식이 없는데, 오히려 핵만 늘어나는데, 고도화되고. 그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제재 국내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저뭐 석탄 밀수출하고 뭐저 유류 해상 유류 한적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문재인 정권 때 있었는데 이건 이제 했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그냥 제재 맞아가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이게 좀 달라진 것은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탑다운 식인데 이거는 이제 바텀업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무적으로부터 다 검토해가지고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북한이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정부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이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문제같이 어벙한 대통령이 됐다가는요, 북한이 날 잡아먹으래도 못 잡아먹는다. 또 중요한 말인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북한 인권 위에 딱 나왔어요. 계속 문재인 정권이 피해갔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딱 올바른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온다. 그러니까 한국 따로 미국 따로 아니라는 거야. 한국 너니 멋대로 하지 마라. 우리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상미일 삼국협력 그 버전이야. 그 일본하고 어깃장 놓지 마라. 서로 토착 외군이 있다 해가지고 정치적 이용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 인도태평양 구상 안에 쿼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쿼드 논의야, 쿼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현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가입하든 안 가든 쿼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만 해협 문제가 딱 쳐 놓은 겁니다. 이 중국이 제일 아킬레스 건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완 차이나 정책이니까. 대만도 저거 나라라는 얘기 있겠는데. 웃기는 소리야. 대만이 어떻게 중국이야? 대만은 독립국, 대만의 독립국,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착각을 해서 시비 걸지 마라. 그게 안정을 깨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 그 국제적으로 또 국내 대한민국 내에서 또 미국 내에서 인권 및 법치를 정진할 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인권 및 법치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권 법치 다 실종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굳이 대없는 하여튼 뭐 그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향한 포괄적 협력을 계속 한다. 그래서 쭉 이렇게 노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저 경제적인 문제 뭐 기술 협력 이런 문제인데,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2050 탄소 중립 목표로 뭐 협력하고 이런 게쭉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 과제에서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백신 생산 확대를 협력한다. 그 여기까지 엄청 50만 해본 얻어 왔는데, 이것 가지고 백신 협력에서 공동 생산 뭐 한다 하는 거 가지고 엄청 지금 그저 떠벌리고 있는데, 지금 그 다른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중요 도시에 다 그냥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저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한다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큰 손을 뻥뻥 친다 전부 사기고. 아마 올해 넘기기, 내년 대선 때까지도 또 정치 박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외국 세력이 뭐 집회라든가 이런 거 방해하는데 기똥차거든. 이 코로나 핑계로. 그러니까 전부 집회 그냥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이 없어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이게 저 시위가 확대되면은 정권에 엄청 부담이 되니까 자기들은 촛불 혁명, 촛불 정권, 그럴 정도로 촛불 좀 들은 거 가지고 정권을 저 혁명했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날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대규모 군중이 저항을 할 게면 어떡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다 틀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 대선 때까지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비굴하고 정말 위선적인 정권 만나가지고 국민들만 쌩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반도체, 친환경,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뭐 등이 쭉 나옵니다. 뭐 세세하게는 제가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키기 나아가겠다. 참 큰일 났습니다.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기술 인력이 엄청나게 지금 뭐 그냥 뭐 왜냐면 그 탈원전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갈대 가는데 이것도 원자력과 학과 있는데 지원도 안 한답니다. 근데 공동참여를 미국에서 제안해가지고 합의를 했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끙끙거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 말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정신 또요. 민주적 가치와 인권정신 법치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게 한국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문제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맞지 않는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보니까. 이 말이 왜냐면 잘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가치에 입각해서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뭐 공동성명에 이런 이야기를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게. 제가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미동맹의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한 대의 사의를 바이든 대통령은 방언을 초청하였다. 방언을 초청하였다. 근데 이제 이게 영문 저 공동성명 영문인데요. 맨 마지막 문단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이 백미, 백미, 공동성명의 백미. 그리고 역대 공동성명의 이 표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Our alliance has been a source steadfast, 변함없는 steadfast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힘의 원천.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국력의 source,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원천,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라는 거예요.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개념은 정확하게 머리에 담아 계시면은 어디 가서 말씀드려요.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다. 그 신동구 자유의 TV 들어가서 한번 봐봐라. 그 얘기 나온다. 우리 저 하여튼 오늘은 근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짚어봤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이다.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끝이다. 뭐 자주 독립이거든, 번영이든 말이죠. 안보든 다 끝난다. 그런데 지난 7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덕분에 일본에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미국 덕분에 북한의 6.25 남침 전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현재 상태라도 생존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모든 번영, 개발, 경제 개발, 이런 거 전부 미국과 협력해서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미연합방위태세로 해서 주한미군을 있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그게 임계철선 역할을 해서 북한이 감히 침몰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안정된 환경에서 다소 조금씩 도발은 있었지만은, 간헐적인 도발은 있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전대해서도 경기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나라 이 정도 세계 10대, 10위권의 강국으로 도약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북한을 떠받치는 국력의 원천은 뭐냐? 가짜리 되십니다. 김정은은. 그 무너지면 끝난다. 그래서 대북 전단을 깊이 있고 금지시키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스파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하겠는데 하여튼 예, 구독, 좋아요, 공유 여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